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눈검 고급 담당하고 있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여러분들이 기가 셀까요? 제가 셀까요? 세긴 세네. 갈수록 세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 세 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있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첫 번째 벽돌공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벽돌공은 뭘 물어보셔? 벽돌 쌓, 안 보여? 벽돌 쌓고 있죠? 벽돌. 하고 벽돌 쌓고 있었대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벽돌공한테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물어봤더니, 나요? 몰라요. 시간당 10불짜리 일하고 있지 않나? 시간당 10불짜리. 10불짜리.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세 번째 벽돌공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벽돌공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 그 성당을 쌓는 벽돌, 그 벽돌을 저는 지금 쌓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죠. 한 사람은 그저 벽돌을 쌓는 일, 한 사람은 10달러짜리, 만원짜리, 시간당 만원짜리 벽돌을 쌓는 일, 또 한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 아트의 한 모습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세 사람의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들, 정말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너무너무 많죠. 많은데 다 듣는 모습이 다르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시험 문제 풀기, 끄적끄적 풀기 위해서 그냥 쑥 퉁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진짜 의미 있는 저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도 한 번쯤은 잡아보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참 다양할 겁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시간이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자, 지금 우리는 똑같은 시간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려의 중기 정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기까지는 배웠어요. 아, 정말 그 호족들이 태조 왕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고, 뭔가 좀 힘차게, 뭔가 좀 이렇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면서 뭔가 좀 잘 나가는, 예, 그런 모습들 보셨죠? 여러분들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맨 처음에는 네, 진짜 기필코 이 시험 잘 열심히 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아직 그러면 안 돼. 힘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자, 고려 정치 중기 파트를 한번 볼 텐데요. 늘 이야기하지만 항상 고려는 시기 구분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출발을 했죠. 918년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고려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그 시대를 한번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호족들이 이끌고 있었던 시기, 이 시기를 우리는 고려 초기다, 그죠? 예, 고려 초기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기 무신정변까지 갈 때를 우리는 고려 중기다, 그래서 초기와 중기를 합쳐서 고려 전기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무신정변 기점에서 그 이후는 후기,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초기 모습이 이제 많이 변해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자, 고려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은 제가 호족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호족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호족들이 이제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죠? 그렇죠. 바로 문벌 귀족. 문벌 귀족화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호족에서 문벌 귀족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고려 초기에는요, 이 호족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 이 호족들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게 바로 선종. 그렇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참선을 통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은 곧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다. 신라 하대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를 깰 수 있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이 호족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기득권세력이 된 거야. 그러면 사람 마음이 참 묘해요.
누구나 다 내 자리가 될 수 있어? 왠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그걸 기치로 해가지고 쫙 들고 올라왔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딱 되니까 그래도 너희들하고 난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선종보다는 여러분들 좀 있어 보이는 이 교종 쪽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은 뭐냐면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거야, 그냥. 근데 교종은요, 뭔가 보여지는 대상이 있습니다. 글자도 있고 뭔가 보여지는 대상이 있단 말이지. 뭔가 좀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종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때 교종 이제 문화 파트 가시면 알겠지만 이 중기 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승려 대각국사 의천이 나오게 되는 또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가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하자고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종 시대라는 얘기예요. 웃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배웠잖아요. 앞 시간에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 서경 중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 의식이 굉장히 강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뭐가 부딪히냐면 중국하고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논리들이 이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기득권을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얻은 게 얼마나 있는데 이걸 내가 또 싸워서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구려 계승 의식보다는 그냥 신라 계승 의식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신라 계승 의식.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 신라 중기, 요게 이제 제가 고려 중기라고 했잖아요. 이 고려 중기 때 신라 계승 의식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역사서,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또 그래서 나온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 나라가 맨 처음 출발할 때는 뭔가 진출, 개혁적이었던 그런 모습 보이다가 뭔가 그 진출성과 개혁성을 통해서 나라를 확실히 잡고 기득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가 기득권 세력이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타도하고자 했던 그 기득권 세력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는데? 망하는 거야. 그런 걸 역사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의 경로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아, 이래서 역사를 배우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이들은요, 서서히 변화해 나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다가 이런 어떤 모습들, 이렇게 문벌기조, 교종, 신라 이런 모습들의 결합이 되네? 결합이 되는 게 있어요. 그 결합되는 게 뭐냐면 바로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권. 하하, 여기다 특권까지 결합이 되네. 자, 어떤 특권이 있는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특권은 뭐가 있냐면요. 정치적 특권입니다. 정치. 정치에서는요, 이들의 특권은 뭐가 있냐면 바로 음서제도라는 게 있어요. 음서제도. 음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음서. 네, 5품 이상. 이거는 이제 5품 이상. 5품 이상이라고 하는 5, 4, 3, 2, 1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5품 이상의 집안의 자제들에게는요. 시험을 보지 않고도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물론 여러분들 고려시대 광종 때 과거제를 시행하죠. 왕건강화청에서 과거제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고려시대는요. 음서에 의해서 관직에 올라가고 높은 고위관리에 올라가는 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에 비해서 신라의 그 폐쇄적인 골품제보다는 좀 진부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 한계가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음서 제도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특권이 있어요. 경제적 특권. 자, 이 경제적 특권이 뭐가 있냐면요. 바로 공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음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죠?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토지를 받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5품 이상이야. 나 빵빵히 자라는 집안이야.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먹고 사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지? 아빠, 엄마 잘 만나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고 싶지,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죠. 아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지금이 그런 사회라면, 그건 너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싸워왔고 만들어왔는데,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신문지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공음전, 음서 공음전. 이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요. 폐쇄적 통혼권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네? 폐쇄적 통혼권.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근친혼도 왕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친혼. 가족끼리 결혼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상당히 어떤 귀족적인 어떤 그런 특징들, 귀족들의 어떤 특징들, 요 문벌 귀족의 어떤 그 모습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귀족적인 어떤 특징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음서, 네,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거 말고요. 과거지도 있어요. 그죠? 과거지 있습니다. 과거지도 있고, 그 다음에 관직에 나갔어.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일한 대가로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전식과라는 거죠. 전식과. 전식과는 여러분 앞에 배웠잖아요. 과, 등급에 따라 가지고 토지와 임야,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임야, 전지와 시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받는 거죠. 이 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받는 것이고,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일한 대가로 받는 거죠. 차이가 있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과거제와 이 과거제라는 것과 이 전식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음서와 공음전이 귀족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이 과거제와 전식과는 상당히 관료적인, 네, 관료적인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려사회를 이렇게 잘 보면요, 이런 귀족적 특징, 귀족사회의 어떤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관료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귀족적 특징이 오히려 더 세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 요게 여러분들 조선시대 하면 요게 역전돼요. 예, 조선시대도 여러분들 문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고위관료에 나가려면요, 이 문음, 음서를 통해서는 관직에 나갈 수가 없어요. 높은 관직 못 올라가요. 과거를 통해야만 높은 관직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이 고려시대 또 한 단계, 또 진보한 어떤 그런 단계. 역사는 이렇게 여러분들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러기까지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역사는 발전하는 겁니다. 자, 어쩌면 여러분들 이 문벌귀족 사회가 되면요, 이런 음서와 공음전 이런 것들을 인해가지고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권력이 집중되는 모습들. 이럴려고 고려 세웠나? 이럴려고?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이제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순. 자, 사회의 어떤 모순. 모순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자, 그 모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 모습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모순입니다. 첫 번째 모순. 바로 이런 문벌귀족 사회, 권력이 집중되면서 자기들끼리 모든 걸 다 해먹는 이런 모습들이 되면서 이제 권력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 그만큼 위험해요. 위험해요. 늘 그래왔거든. 자,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먼저 이자 겸의 난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이자 겸의 난. 이자 겸의 난. 요거는 이제 인종 때. 인종 때 벌어진 일인데요. 여기 이자 겸과 함께 척준 겸.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함께 난을 일으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자겸과 인종의 관계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자겸과 인종의 관계는요,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예요. 동시에 인종의 장인어른이에요. 자, 자, 이러면 여러분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한번 있어봐. 이자겸이 인종의 외할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장인이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인종? 그럼 누구랑 결혼한 거야, 인종? 아, 뭐야? 인종이 그러면 이모랑 결혼한 거잖아? 라고 딱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모 있으신가요? 자, 떠올려 보시죠. 삼촌 있으신가요? 떠올려 보시죠. 자, 그분과 결혼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고려를 공부할 때는요, 고려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여러분들 상당히 조선틱한 시선을 지금 장착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조선의 이 눈동자를 갖고 이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고려를 이렇게 그런 시선을 바라보면 뭐야?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근친혼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중첩된 어떤 그런 모습 보이는 얘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권력을 계속 집중시키는 계속 집중시키는 이자겸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죠. 권력이다. 자, 뭐 어쨌건 간에 이 실패해요. 예, 척중령과 함께했는데 결국 척중이 배신 때리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고려 사회의 어떤 그 모순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모순이었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 석영 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모순이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지금.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 자, 묘청의 석영 천도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떤 모습인지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 석영파와 개경파의 대립. 석영파와 개경파의 대립을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자, 석영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냐면요. 네, 바로 이 묘청. 묘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지상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개경파,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김부식입니다. 김부식이요? 선생님, 김부식?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을 이야기하나요? 맞습니다. 이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의 승리자 김부식. 그리고 나서 삼국사에 써요. 자, 이 묘청과 정지상 김부식이 어떤 그 한판 예, 붙게 되는데요.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 생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묘청 정지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풍수지리, 불교와 풍수지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불교와 풍수지리. 불교와 풍수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 반면에 이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유학자예요. 유학자입니다. 유학이라는 것이죠. 묘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석영천도 운동을 일으켰을 때맨 처음에 이제 석영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벼락이 떨어지고 천둥 치고 막 그러니까. 야, 이게 뭐 풍수지리 그래서 뭐저그저 궁이 막 불타고 그래요. 뭐 풍수지리 좋다고 해서 석영 가려고 했더니 뭐더안 좋다 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왕이 이제 안 가요. 안 가니까 결국 이제 거기서 막 들고 일어나 버리는 건데 그때 이제 묘청이 그저 대동강 그 석영의 평양이잖아요, 평양. 거기다 이제 그 상서로운 기운. 이 상서로운 기운이 쭉 나타났다. 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죠. 실제로 여러분 대동강변에요. 그 무지갯빛의 그 용의 어떤 그 흐름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상서로운 기운이 보이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 묘청이 여러분들 떡 있죠? 떡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대동강 그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어서 떡을 꾹 짜요. 꾹 짜면 그 밑에서 이제 기름이 떠오르겠지. 기름이 떠오르면 그 기름이 뭉쳐가지고 여러분 알잖아요. 물과 기름 속에서 이게 햇빛이 반사됐을 때그 무지갯빛 쫙 펼쳐지면 딱 나오는 거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이 개경파 이쪽에서 찾아내요. 잠수부를 동원해가지고 이 떡을 갖고 기름을 만든 이런 나쁜 것들 하면서 찾아내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이죠. 그때 잠수부가 있었나요? 아니 왜못 찾아요, 여러분들? 네. 딱 들어가지고 아니 지금도
해녀분들 같은 거 깊은 바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렇게 황당한 것들을 그냥 믿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옛날 사람들은 다 황당한 걸 그냥 참 쉽게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 시대라고 해서 뭐 황당한 거 쉽게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도요. 그죠? 그래서 이 묘청은 어떤 그런 불교적인 어떤 풍수지리 같은 어떤 반면에 김우식 그런 미신 따위는 뭘 믿어! 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이 성경파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 네.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는 반면, 개경파 김우식, 이쪽은 신라 계승의식. 이건 제가 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 12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여진족, 금나라가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파 쪽에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들의 사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라고 해가지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금나라를 정벌하자를 주장하고요. 반면에 이 개경파는 그래도 지금 그 싸워주는 건 아니지. 지금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아니야. 현실적으로 가자. 우리는 금에게 사대를 해야 돼! 네. 라고 해서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 속에서 보여줬던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네. 결과는 서경파가 집니다. 자, 이 서경파가 딱 졌을 때 이 모습을 딱 보고 이야기했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가 누구냐? 바로 묘청이에요, 묘청. 아니, 난 묘청이란다. 역사학자가 묘청이래. 이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을 평가한 역사학자가 누구냐는 얘기죠. 그 역사학자 바로 단재 신채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했던 유명한 문구를 남겼던 바로 단재 신채호. 이 신채호의 그 조선사 연구초에 보면요. 조선사 연구초를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야말로 조선 역사, 이게 역사죠. 1000년 내 제일 대사건. 조선 역사 1000년의 제일 대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사 연구초에서 말했죠. 그게 뭐냐면 이게 뭔가 어떤 그 이쪽 이 서경파 쪽 같은 경우 뭔가 좀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인 반면에 이쪽 개경파는 굉장히 어떤 사대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보시면 되지만 여기 좀 굉장히 자주적이고 이게 좀 사대적인 그런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 두 세력이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사대파가 승리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유약하고 문약한 그런 모습들이 흘러갔고 그것이 조선시대에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그런 결과가 되었다. 그런 어떤 출발점, 왜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는가를 한번 쭉 따라가 보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 여기서부터 이 스텝이 꼬이게 되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약한 나라가 된 것이다. 라고 지금 신채호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게 이제 이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그러니까 이건 다 둘 다 마찬가지잖아요. 권력을 어느 곳에 집중시키고 있다 보니까 그 권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늘 역사에서는 그랬어요. 권력이 집중되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계속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제 세 번째 사건, 이제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사건 갑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이제 문벌 귀족들이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기고만장하면서, 이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게 문관이에요. 김돈중은 문관인데요. 당시 그 정말 그 아주 그 존경받고 있었던 연배도 훨씬 높은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중부.
정중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정중부가 여러분들, 이 수염이 그렇게 근사했나 봐요. 수염. 그리고 정중부 나름대로 또이 수염을 아주, 아주, 아주 사랑했고요. 아꼈고요. 저도 한번 그 수염을 한번 길러보려고 제가 한 달간 문제 출제 때문에 이렇게 어딘가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만큼은 나도 한번 태어나서 한번 멋진 수염을 한번 길러보자 라고 해서 한번 한달 동안 안 해봤거든요. 네, 더럽더라고요. 이 뭐야? 그래서 에이 이렇게 하고 나한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아 이거 아무나 이거 수염 기르는 건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정성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중부가 그 수염에 대한 그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문중이 그 수염에다가 촛불을 들이대고요. 그 수염을 불태웁니다. 상황이 맞는 거야. 이게 문관이 말이죠. 이 촛불. 이 촛불을 가지고요. 수염이라고 얘기하자. 수염이 이제 포인트니까. 이 수염을 불태운 거라. 네. 여기 올려놔야 되겠다. 수염을 불태운 거예요. 진짜 이 김돈중 누군지 알아요? 김돈중이? 김돈중이 바로 김부식의 아들이야. 김부식의 아들. 그러니까 이 문벌 귀족들이 이 무신들을 진짜 아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것도 훨씬 연배가 많은 이 정중부를요. 얼마나 화가 났겠죠, 정중부가. 그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한뢰, 한뢰라는 문신이 있었어요. 한뢰라는 문신이 있었는데. 이소웅, 수박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술 싸움이에요. 그 무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소웅이 진 거야. 이 무신이거든요. 지니까 한뢰가 야 어떻게 그거밖에 못하냐 이란 하고 뺨을 때립니다. 이소웅. 그러니까 자, 이 뺨을 때리는 거야. 뺨. 뺨을 탁 때리는 어떤 그런 사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이러니 얼마나 이 무신들이 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권력이 문벌 귀족에게 집중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기고만장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권력이 여러분들 늘 유한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권력은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권력은 칼날과도 같은 거예요. 들고 있으면 참 멋있죠? 하지만 그 칼날에 자기가 베일 수 있어요. 그늘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그 칼날을 참 조심스럽게 다루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런 모습이 이어지니까 결국은 못 살겠다. 더 이상 이 문벌 귀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살수 없다라고 해서 일으킨 사건, 그 사건이 뭔가요? 그 사건이 바로 1170년에 있었던 무신 정변. 그렇죠. 바로 고려 시대를 두 시기로 나누어 놓고 있는 무신 정변. 이 무신 정변의 원인 바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렇네요. 이건 빨간색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 무신정변 쭉 이어져서 바로 이렇게 문벌 귀족들의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들이 바로 무신정변, 1170년 무신정변을 일으키게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이 무신들이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는지 한번 그 과정을 볼게요. 먼저 이 순서를 보면요. 그 권력자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의방, 네, 그 다음이 정중부, 그 다음이 경대승, 그 다음이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그리고 최후, 아들이죠? 최충원의 아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런 어떤 흐름들인데, 막, 맨 처음에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어떤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이 무신들 역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무신 정권은요, 오래 볼까요? 한 100년 정도? 한 100여 년 정도 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대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호족이 세웠던 고려라는 나라는 500년을 가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그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다음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무신 정권 같은 경우에는 힘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 칼을 들고 이 문벌 귀족들을 한 칼에 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다음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비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들은 갖고 있지 못하죠. 결국은 고려 후기에 힘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세력들, 그 신흥 무인 세력들의 브레인 역할을 했던 신진사대부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이 바로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어떤 비전이었거든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는 것이죠. 왜 무신 정권은 무신들의 나라를 열지 못했을까? 비전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힘을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힘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멀리 10년 뒤, 20년 뒤를 멀리 바라보고 그 10년 뒤, 20년 뒤를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그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역사를 배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이 무신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어떤 기구 또는 군사적인 어떤 기구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그럼 그 무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죠? 회의기구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배웠어요. 앞강에서 배웠습니다. 문신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기구, 고려의 독자적 기구로서는 도, 병마사가 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무신들이 하는 회의기구가 있다. 하지만 그 당시 뭐 별부 힘이 없었다. 하지만 얘기가 달라졌죠? 이제는 무신들의 시대입니다. 자,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렇죠? 무신들의 회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중방. 그죠? 이 중방에 의해서 권력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쭉 가다가요, 최충원 때가 되면요, 중방 같은 것도 좀 불안했던 거예요. 뭔가 자기가 직접 정치를 장악할 수 있는 최고 권력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거예요. 도감은 여러분 임시기구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교정, 말 그대로 정치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딱 바로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임시기구를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쭉 가요. 예, 그 아들까지 쭉 가는데, 최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더 플러스, 이 인사권마저 장악을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정방, 요건 이제 인사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문신들을 좀 등용하는, 예, 문신들을 등용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 이 서방의 문신들 중에서 향리 자제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향리 자제들이 성장을 했고, 공민왕 때 이들이 발탁이 돼요.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고, 그들이 바로 조선을 열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기구를 볼까요? 아, 군사기구에서 뭐가 있냐면, 먼저 어떤 그 사병 조직 기구라고 볼 수 있는, 또는 어떤 그 군사 기구라고 볼 수 있는 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방. 경대생 때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조직인데요. 요게 이제 이유민 쪽으로 가면은 사용이 안 돼요. 사용이 안 되다가 다시 최충원 때 오면은 또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 최충원 때 오면은 이제 도방이라는 게 다시 또 부활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런 시스템인데. 그 아들 최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뭘 만드냐면, 야별초라는 게 있어요. 야별초.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야별초라는 게 있는데, 요 야별초에서 이제 이 야별초가 이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야별초가 나중에 삼별초. 그렇죠? 야별초가 나중에 이제 삼별초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유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중부는 당시 그 명망 깊은 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방은 젊은 군인이었고,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뒤엎으려고 했는데 너무 젊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뭔가 명망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 정주봉을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딱 전면에 내세우고 이 일종의 쿠데타잖아요, 여러분들. 이 쿠데타를 성공을 시켰던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에 있었던 어떤 그 무인들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환멸을 갖고 있는 무인이었어요.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무인 나라 지켜야지 뭐 하는 거냐. 다시 원 시스템 돌리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경대승이었습니다. 이거 좀 다른,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예요. 이 무인들 중에서는 무인들의 권력을 잡는 것보다는 아니 그럼 우리는 무인들 나라 지키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경대승 같은 경우에는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면서 결국 이유민, 이 경대승이 딱 정권 잡았을 때 이유민이 막 돌래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왜냐면 이유민 같은 경우는 천민 출신이에요. 천민 출신. 천민 출신인데 힘이 장사야. 그러니까 이유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저 뭐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금하느라 다니는 사람들 뭐 그런 역할, 아주 그냥 조직 폭력배 뭐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굉장히 죽다 살아난 사람이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결국 끌려가가지고 엄청 고문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어? 너 맷집 있다? 너 나 따라와 라고 해가지고 기사위생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최고 권력자가 되죠. 이 이유민이 바로 이 무신정변, 이때 이 왕이 누구였냐면 의종이었거든요. 의종. 네, 이 의종의 허리를 잡고 허리를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해가요 여러분들. 허리를 잡아서 그를 꺾어서 죽인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이유민 품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냥 여기서 그냥 즉사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죠.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가 역시 또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권력이 어떻게, 내가 이제 권력은 칼날 가도 맞다고 여러분들. 자칫하면 배워요. 배워요. 나도 기고만장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충원, 그 집안에 있는 비둘기, 전서구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저 발에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날리는, 예, 그런 통신병 같은 어떤 그런 약간 비둘기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거를 이유민 집안의 그 저 뭐 신하 하인이 이제 훔쳤나 봐요. 뭐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모르겠지만, 에이 최충원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네가 뭔데 내놔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 비둘기 하나 때문에 결국 이유민이 결국은 칼 맞아 죽어요. 예, 이러면 최충원이 권력을 장악했고 이 최씨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제 쭉 연결되는, 예, 그런 모습들. 아주 서로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무신 정권 때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게 하극상을 보여준 거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 친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회도 보여진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저항하는 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회의 어떤 동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회의 어떤 동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일단 이 무신들이 지금 문벌귀족을 쳤단 말이야. 그 쳤죠. 자, 그러니까 문벌귀족들이 당연히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김보당. 네, 김보당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보당. 이 김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 본거지가 개경이에요. 개경이고요. 그 다음에 조희총. 조희총 같은 경우에는 근거지가 서경이에요. 이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들의 신분은 여러분들, 예, 문벌 귀족 출신이에요. 문벌 귀족 출신들. 예, 이들이 저항하는 모습들.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그 망이 망소의 난이라는 게 또 있어요. 망이 망소의 난. 이 망이 망소의 난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망이 망소의 난. 자,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곳은 어디였냐면요. 바로 공주명학소예요. 공주명학소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소를 좀 포인트를 좀 주세요. 자, 여러분들 특수행정구역 분명히 배웠습니다. 지방관이 파견되자고 향리가 그 지역을 실질을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고 했죠. 속군속견 향부곡소가 됐죠. 향부곡은 뭐냐면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 소라고 하는 곳은 수공업자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곳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소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망이와 망소이가 들고 일어난 사건. 망이 망소이 난. 자, 이렇게 해서 저항의 물씨가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 경대성 이유민 시대. 자, 이 시대는 또 누가 있었냐면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있었어요.
김삼이 그다음에 효심의 난. 효심의 난. 이 망이망소의 난과 김삼이 효심의 난은 여러분들 이 두 세례 이 두 계층은요. 이 모두 다 양민들이에요. 모두 다 양민들이라는 거. 네, 이건 이제 제가 고려 사회 파트 가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릴 텐데요. 이 향부곡 소민도 양민이고요. 그리고 김삼이 효심 일반 농민이거든요. 이들 역시 양민이고요. 그러니까 김삼이 효심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정이라고 불릴 거예요. 고려 시대 백정과 조선 시대 백정은 달라요. 일반 농민들을 고려 시대 때는 백정이라고 불렀거든요. 김삼이 효심이 난 그런 농민들 그리고 명학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일으켰던 난. 망이망소의 난. 요들은 다 양민들이 일으켰던 난이다. 아까 그 김보단과 조이총은 귀족들이 일으킨 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차이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주라는 거. 자, 공주는 여러분들 백제의 수도 웅진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백제의 수도 웅진에서 벌어진 역사 사실 또는 그 문화 유산들과 또 이 공주에서 있었던 고려시대의 사건 기억해 놓으시고요. 공주에서 여러분들 우금치 사건 나중에 이제 근대사 가시면 동학농민 운동에 있었거든요. 또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우금치 동학농민 운동. 그렇게 한 지역에서 시대별로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들을 쭉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나올 때만 설명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시대입니다. 이 최충원 시대 때 있었던 난이 뭐였냐면요. 자,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최충원 시대 때 있었던 대표적인 난이 바로 만적의 난이라는 것이죠. 만적의 난. 자, 이 만적의 난 여러분들 개경. 예, 개경에서 벌어진 거고요. 이 만적의 난은 여러분들 이건 신분해방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해방운동. 신분해방운동과 관련이 있더라. 이 만적의 신분은 천민, 노비라는 것이죠. 이 만적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시대는 여러분들 신분제 시대예요.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고 내가 노비야.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 당연히 그러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당연함 속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그런 이야기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평등사회를 모델로 하면서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참 이 만적이라는 사람, 예, 지금부터 한 천년 전, 예, 뭐 몇백 년 전에 어떤 그 사람일 텐데 그 만적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아,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쭉 배웠습니다. 쭉 배웠습니다.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 문벌귀족 사회의 어떤 그 모순점들, 이 문벌귀족의 어떤 특권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음서와 공음전. 음서와 공음전이 있다는 사실, 요거 일단 기억해 두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 아, 그렇죠. 순서.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좀 갈 때 특히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 금나라 여진족이 세웠던 이 금나라를 정벌할 것이냐 사대할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결국은 이런 모순들이 쌓이다가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문벌귀족들의 모습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정변에서는요 글쎄 뭐 이런 조직들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조직들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이 문벌귀족 이제 무신정권에 맞섰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죠. 망이망소의 난, 공주 명학소에서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김삼이 효심의 난, 그리고 만적의 난이 또 개경에서 신분해방을 주장했다는 사실. 네. 요거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 문벌귀족들을 보면서 권력이란 게 무엇일까.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들 원숭이를 잡는데 독특하게 잡는데요. 나무에다가요. 쌀자루를 이렇게 걸어놓는데요. 예, 그러면 원숭이들이 올라와가지고 예, 그 쌀자루 속에다 손을 집어넣겠죠. 그죠?
근데 그 쌀자루의 그 목이 굉장히 좁답니다. 그래서 쏙 손을 집어넣은 순간 그 속에 있는 쌀을 딱 주잖아요. 그런 순간 이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먹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숭이들이 막 놀란대요. 꽉! 소리를 지른대요. 그럼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원숭이를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가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쌀을 탁 놓기만 하면, 탁 놓기만 하면 다시 자유를 향해서 마음껏 나무와 나무를 타면서 마음껏 새로운 세상을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들어와 있는 그 쌀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저는 이 문벌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역사 속에서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그 권력을 놓지를 못해서, 놓는 방법을 못해서, 놓는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은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권력 때문에 결국 함께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또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권력을 주십시오. 다만, 그 권력에 배이지는 마십시오.